자, 이제 티보 누나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를 해볼게요. 이제 네. 방송하신 지는 얼마 됐어요? 이제 취미로 하고, 이제 뭐야, 직업으로 한 거 합쳐서 2년 됐어요. 취미랑 네. 직업 2년? 네. 아, 1년, 1년씩 해야죠. 아, 2년. 2016년부터인가 했어요. 2016년? 네. 와. 정말 굉장히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오래 하기는 힘든데. 맞아요. 맞아. 저 옛날에 그때 같이 했던 학고 BJ들 지금 다 접었어요. 아, 그 동기들. 네. 아. 그때 이제 같은 옷다리 이렇게 진짜 막 와, 오늘 방송 대박 났다 하면 20다리였었던 그 시절 그 친구들 다. 그 시절 내 시절이네. 접지 마요. 근데 되게 마음 아프더라고요. 이렇게 그치. 한 번씩 맞아. 떠나면은 맞아, 맞아. 아 나도 그만둬야 되나 이 생각 하다가 보니까 또 기회도 오더라고요. 나랑 했던 나 할 때 시작했던 BJ분들은 계속 다 하고 있어요. 그 힘이 그쪽 좋은가 보다. 독하게 지금도 잘 버티고 있어요. 그게 있나 보다. 어떤 사태가 와도 열심히 하고 있어. 아 맞아 맞아. 열심히는 해요 다들. 시간 갈 쌈인 것 같아. 맞아 맞아. 근데 이게 오래될수록 시청자가 떨어지지 않나. 아 맞아요. 이게 신선함이 없어지거든. 맞죠. 맞아. 쟤, 맞아. 아 쟤는 항상 있는 애니까 이렇게 돼버려 진짜. 맞아 맞아. 근데 또 하다 보면 기회가 오겠죠. 아이고 내게 선물. 미나 어머 미나도 여캠인데 아, 수원에 어, 사는. 어 여캠이에요? 어 수원에 사는 미나 사랑해. 근데 미나가 근데 초이스 다시 나왔었거든. 아 그랬어요? 이 전전. 아 전전전이구나 전전전. 최대 오빠 전에. 세대 오빠 전에 아토, 아토 전에 미나. 가끔 아 짜장이가 하나 짜장이 심하게. 감사합니다. 6,287번째 팬가에 감사합니다. 18팬. 저희 전자레인지도 사주고 이 너무 좋은 분이다. 고마워. 짜장이가. 와 근데 어떻게 알고 사주시지 대단하다. 저 뜨거든요. 별풍 안 싸보셨어요 언니? 아 이 언니. 이 언니 너무 묶어놨네. 나한테 안 써. 난 쌌는데. 아, 아 짜장이 고마워. 감사합니다. 짜장이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인정, 인정. 학동이 안녕. 안녕. 아, 근데 티버 누나가 게임 BJ니까 여캠도 하는 거 아닌가? 아니요. 먹방하고. 제가 막 글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. 아. 뭔가 너무 다 오그라들어가지고. 아니요, 저 개 주접. 아, 근데 지금 잠깐 잘 조용히 들어보니까 스타일이 역행 스타일 아니야. 아, 진짜 못해요. 할 말 다 하고. 맞아요. 막 이쁜 척 안 하는 스타일. 아, 근데 취미로 할 때는 했었어요. 아, 진짜? 저도 막 맨날 속눈썹 이렇게 붙이고, 맨날 고데기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제가 힘들어서, 아, 이 모습으로 방송을 계속 못 하겠다 싶어서. 나도 취미로 할 때는 아저씨로 하더라고. 그래가지고 이제 역캠 역캠 모드로 이렇게 변형을 한 거거든. 컨셉 바꿔낼 것 같아. 무슨 역캠 세신 모양. 아 언니가 이런 말 할 때 너무 좋아. 역캠 세신 모양. 이런 매력에 빠진 거 아닌가? 네 맞아요. 아 너무. 근데 우리는 나는 그런 게 트랜스더라고. 그래서 뭐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방송 누구나 한 건데 뭐 가릴 거 뭐 있나. 그렇지. 맞아 맞아. 게임으로서 먹방도 겸하시는 방송을 하시는데 번거롭다던가 그런 거 없으신가요? 아 번거로운 건 없는데 이제 먹방 제가 원래는 게임 BJ인데 먹방을 해야 사람이 많이 보거든요. 아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전체성에 혼란이 와요. 근데 왜냐면 먹방이 더 소통도 잘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. 근데 저도 좋거든요. 이렇게 얘기하면서 혼자 맨날 밥 먹으니까 좀 외롭잖아요. 근데 BJ들은 거의 다 밥 먹을 때 방송을 맞아 맞아 방송 안 할 때 뭐 안 먹지 않아요? 나도 방송 안 하면 안 먹거든요. 궁금한 게는 게임할 때 지거나 죽거나 하면 화가 막 심을 오는데 그걸 뭘로 풀어요? 욕 아니면 욕? 와 이거 아 하는구나. 사건. 저 욕 진짜 많이 해. 얼굴은 되게 못하게 순진해서. 아이고 씹어게 떠서 수학의 정성님 팬가에 감사합니다. 6288번째 그 팬가에 무슨 욕까지 해봤다? 저요? 아니 그거 말해봐. 어머, 잠깐만, 저 전전방송이니까. 아, 장난이고. 니은 빔, 뭐, 이렇게 쌍시원, 요렇게 빠지면 되겠나? 아, 사실 막, 그렇게. 다 자음만. 자음만. 쌍스럽게는 안 하는데, 막, 어우씨. 뭐, 씨부레, 이 정도? 아, 귀엽게 돌려서. 우리 미나가 또, 얼마 전에, 이렇게, 살짝, 휴식을 취하고, 이렇게 왔는데, 정말, 이렇게, 섹시한 거 많이, 잘하는 역캠이고. 아, 딱 정통 역캠이구나. 되게 섹시해.
내 방에 정통력 캠 딱 몇 명 안 나왔거든. 정통력 캠 뭐야, 정통력 캠. 정통력 캠스러운 애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, 아, 정통력 캠 나도 배우고 싶었거든. 니가 제일 정통 같아. 맞아, 이제지. 니가 제일 정통 같아. 제일 요염하다. 이 상태로는 여기 있으면 안 되고, 옥수수콘 가야지. 아, 옥수수, 아. 그럴 수 있지. 어, 감사합니다. 어. 근데 게임 BJ로 네. 이렇게 하면서 먹방을 같이 네. 하는데 뭐 다른 거는 콘텐츠 해본 적 없고 다른 거 뭐 야방도 많이 하고 야방하는 거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상 방송 그러니까 게임 BJ인데 게임 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아니 왜 게임 BJ인데 게임 하는 거 싫어하지?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취미로 할 때는 이제 게임이 꺼지고 화면이 좀 커지면은 다 나갔거든요. 아 캠이 조금 근데 아니요 캠이 커지면 아. 그러니까 이제 게임 같이 하려고 왔던 시청자라 가지고 근데 이제 막 봉준이 방송도 나가고 여기저기 이렇게 합방 막 하면서부터 이렇게 보라 쪽 시청자들이 유입되니까 이제 게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일상 방송이나 뭐 소통 잘 되는 거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. 이 여자 뭐 하고 사나 이런 거군요. 네, 맞아. 그리고 막 나가서 이렇게 막 또 제가 막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자꾸 말 걸고 이런 거 부끄러워하면서 보거든요. 어우 부끄럽다고 그만하라고 하면서 또 막 시키고. 근데 저도 재밌어서. 근데 합방 같은 거 많이 해봤을 텐데. 합방 많이 했죠 진짜. 진짜 합방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합방해도 이렇게 그 방송에 사람이 많은 거지. 그치. 내 맞아. 방송에 많진 않더라고. 그치 맞아. 그렇지 않나? 맞아. 그것도 이제 딱 한 세 번 만약에 언니가 봉준이 방송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잖아요. 아직은. 근데 딱 한, 둘, 세 번까지는 언니한테 유입이 많이 돼요. 근데 이제 그 이상 더 많이 나가면 이제 더 이상 유입이 안 되죠. 나는 이런 게 되게 궁금해요. 나도 난 누구의 방송을 보고선 팬이 돼서 BJ한 건 아니었으니까. 근데 많은 BJ들이 이 티버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딴 방송을 보다가 나를 보다가 갈아타서 팬이 됐다고 하는데 맞아. 나한테 팬가입 했었대. 기억 안 나지? 옛날에. 나는 기억이 안 나지. 근데 그때 제가 BJ 티버 누나인데 언니가 버티 누나라고 읽었다고 기억나. 버티 누나라고 읽었던 것까지 기억나. 내 친구 잡고서 좀. 버티나무를 생각했는데 티버를 버티로 생각이 되는데 글자가 이렇게 멀리. 딱히 기억나. 그때는 이게 아니었다. 아, 세팅이 이게 아니었구나. 얼마나 안 보였으면 이게 큰 화면에 나가고. 렌즈를 껴도 요즘에는 눈이 좀 침침해갖고 안 보였는데. 아, 비타민 많이 먹어요. 비타민도 저기 좀 싸가지고. 아, 진짜네. 아, 살림 잘할 것 같아. 그래서 그렇게 있었는데, 막 체육대회 때 막 있는데 막 달려오길래. 울다가 주저앉는 줄 알았어, 막. 터져가. 아, 진짜, 뭐야? 아니, 막 그렇게 통곡은 아니고, 이렇게. 언니, 이렇게 웃는. 아, 진짜? 웃는 거 같은 울음. 웃는 거 같은. 거야. 근데 막, 거기서도 되게 자랑을 하더라고. 저 다른 사람들한테 전혀 안 갔고요. 언니만 팬이에요. 이거 말하니까 되게 쎄 보인다. 되게 쎄 보여. 저 이렇게 막 목소리도 못 냈어요. 저 이렇게 아 언니 저 언니 진짜 팬이었어요. 귀여워. 이러면서 귀여워. 막 이렇게 또 BJ가 와서 그러면 또 싫어할 수도 있잖아. 방송 중이었는데 그래갖고 막 괜히 조심스러운데. 되게 순수하다. 왜냐면 그 전에도 계속 훔쳐보고 있었는데 진짜? 계속 누구랑 같이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서 언제 혼자 계실 때 가야지? 계속 이렇게 보는데 딱 가방 이렇게 뭐 하러 오셨더라고 가지고. 근데 지금이다 했어. 그때 친구들이랑 같이 있어. 야 있어 봐봐. 그때 임당과 원마랑 같이 이렇게 있다가 야 나 저 언니한테 인사하고 내가 오늘 인사한다 이렇게 가지고. 아 되게 순수. 언니 진짜 안녕하세요. 근데 나도 그때 사실 딴 남자들 남캠들 훔쳐보고 있었어. 너 진짜 못났다. 미나 남자를 데려갈 걸 그랬네. 아 되게 감사합니다. 그게 아니라 진짜 순수하다 귀엽고. 훔쳐보고 있었는데 이렇게. 아 원래 개쓰레기인데 이제 또 연. 되게 행복했겠다 여자가. 기분 좋았지. 아, 그치 완전 TV에서 그때 막 딴 애들이랑 같이 나랑 같이 간 애들은 안 보이고. 근데 막 애들이 막 저기 가고 막 하는데 내가 힘들어서 못 따라가겠더라고. 근데 혼자 있어서 그래서
나무에 슬쩍 앉아있으면 남자들 접근해야 되니까. 정말 여자들 같이 있으면 또 안아요. 또. 아, 나 눈치 없이. 아니야. 같이 제가 이상한 없이. 거. 여자가 이상한 거예요. 외로워서 저래.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일부러 있어야지 오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유명한 남캠들은 오긴 유명한 남캠들은 안 오고 여자애들이 어머 언니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는 좀 많이 이상하게 나 여자한테 인기가 많구나. 맞아. 그렇게 생각했죠. 달리고 그날 기깔나게 했잖아요. 그날 몸살이 일주일 갔을걸 쟤? 어머 그리기 또 존재감풍. 아 그리기 알아? 아니요 몰라요. 아 몰라요. 이렇게 우리 비제들끼리 이렇게 친해볼 수도 있는 이런 계기도 만들어지고 해서 이 여캠들끼리 좀 색깔이 다른 저희 여캠들이거든요. 오늘은 색깔이 좀 개성 강한 여캠들 셋이 모여서 이제 수다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저희 홍보를 안 한 거였어요. 여캠즈 누가 봐도 여캠이죠. 누가 봐도 여캠이지. 누가 봐도 여캠인데 좀 헷갈리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다들 오늘은 너무 맛있었다. 나는 언니가 되면 뒤에 서 있어요. 난 숨. 그치. 니 키로는. 아 감사합니다. 아 가운데는 개캠 겸 여캠. 개캠 나? 아 게임캠. 아 게임. 아 그래서 개캠이네. 나는 개캠. 아이 개캠. 어이 개캠. 아 맞네. 개캠 개캠. 나 옛날에 누가 나한테 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. 그럼 너도 개캠. 나도 개캠. 캠즈. 아, 근데 이렇게 또 나는 너무 궁금해. 이렇게 초이스 방송 이제 내가 제안을 했을 때, 네. 이렇게 할 때마다 이 트랜스젠더라는 사람들이 평범하진 않잖아. 네. 근데 보면은 나한테 선뜻 다가와준 그런 거나 그런 거 보면은 그런 우리들의 인식이 뭔가 선입견이 없었는가. 그런 게 일단 제일 나는. 그게 일반 남캠 여캠들 다 그렇거든. 맞아 맞아. 남자애들 BJ들은 나 특히나 이렇게 쫄아가지고 있더라고. 쫄아. 나 정말 맞기 전에 너 무서워. 맞기 전에 안 때리고 인상 쓴 게 기분 좋은 거거든. 전혀 그 남캠들이 너무 오해를 많이 해가지고 티버가 나를 기분 처음, 나쁘겠다. 안 기분 나빠요? 기분 나쁜 것보다 억울하겠죠. 나를 조심스럽고 나는 그거 아닌데 난 좋아할 수 억울하겠다. 진짜. 준비가 돼 있는데 다가오지 않으니까 그게 좀 아쉬웠지. 저는 근데 언니를 이제 여기서 화면에서 먼저 계속 봤었으니까 실제로 봤을 때 그냥 약간 연예인 같은 느낌. 그래서 다가가기 어려웠던 거는 그냥 아 어떡하지 뭐라고 처음에 말 걸어야 되지 아 진짜, 약간 진짜 팬심 인사하고 싶은데 팬이라고 하고 귀엽다, 싶은데 귀엽다 되게 순수하고 그 마음에 조금 그거 했던 거지 뭐 뭐 언니가 트젠일도 뭐 그래서 나한텐 그런 거 부러웠어요? 그런 게 중요하지 않구나. 나한테도 물어봤었나? 그런 거? 아니, 아예 안 물어봤어. 알았어. 먼저 말 까셔가지고. 처음 봤는데, 아, 야, 자식아! 이러면서. 아, 진짜. 그냥 아무나 다 자식이 돼버려. BJ고, 티버 누나라고, 게임 네. BJ, 먹방 BJ. 그렇습니다. 되게 순수하다. 귀여워. 되게 보니까는, 왜 또 나랑 또 여긴 BJ 중에, 김별이하고는 또 다른 귀여움이 있는 것 같아. 좀 되게 아이 같은. 순수해. 철딱선이가 없어서 그래요. 아니 28살은 걔네가 철 없어도요. 30살 넘으면 철 들어도 돼요. 그때 안 들면 어떡하지. 포항 가면 되지. 포항 왜요? 철 들어. 결혼하면 철 들 거야 아마. 죄송한데 여기 이렇게 좀 겸상 못 하겠거든요. 정말 재밌다. 감사합니다. 지금 아직 이 남아 봤어요. 너무 재밌다.